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8시라서 좀 바로 일어났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AM 8시 기상. 일어났으니까 깔끔히 세수를 할게요. 네, 영상은 안 보였지만 깔끔히 헹구고 왔습니다. 밥 먹을 시간. 통을 열어서 일단 맛있는 칼국수 면을 빼줄게요. 익어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꽃 식초입니다. 포도 과즙 식초에 칼국수 면을 넣어줄게요. 저어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맛있는 포도만두를 완성했어요. 그릇에 담아줄게. 이제 먹어. 맛있는지 한 번에 다 먹었네요. 11시니까 공부 싫어! 싫다면서 열심히 하네요. 힝, 제 공부 브이로그 좀 보시죠. 싫다면서 열심히 하는 사토루 보기 좋네요. 11시 반이에요. 드디어 공부 끝! 11시 반이니까 산책하러 가볼까요? 친구를 만났네요. 얘들아, 너희 뭐 하는 거야? 우리 모임 중 같이 놀래? 우리 지금 가야 해. 같이 공부하기로 해서. 그렇구나. 잘 가봐. 혼자 길을 걷는 사토루. 12시예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제 방이에요. 사토루가 심심한가 봐요. 어떡하죠? 클릭.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네이버에 뭐가 나오는 게 없네요. 카페에서 사온 포도 주스를 먹을게요. 이거 먹자. 자, 맛있다. 사토루가 좋아하는 과일을 주니까 스트레스가 풀렸나 봐요. 벌써 2시예요. 이제 점심을 먹을게요. 아휴, 또 점심이래. 아까 점심 먹었으니까 점심 말고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3시예요. 이제 잠자는 시간도 끝났어요. 일어나야지. 네. 사토루, 좀 쉬고 있어. 언니가 옷 사올게. 네. 옷인가 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목도리. 오, 이거는 사토루한테 좀 작으니까 세수할 때 쓰면 좋겠네요. 이것도 귀엽네요. 이것도 목도리인 것 같은데 사토루한테 사이즈가 좀 안 맞네요. 이 두 개 구매할게요. 네, 12,000원입니다. 가격은 잠시만요. 짠, 러브들이 사랑해요. 네. 사토루, 이것 봐. 언니가 예쁜 물건 많이 사왔어. 와, 감사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땡큐. 벌써 8시예요. 저녁밥을 먹어야겠어요. 아까 남은 걸로 이번에 흰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조그만 후추를 뿌릴게요. 섞어주고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이제 뒷정리만 하면 돼요. 휴, 설거지도 다 끝냈어요. 안녕, 부릉. 사토루, 9시 반이야. 이제 잘 준비하자. 네. 비누 거치대예요. 귀엽죠? 비누인데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줄게요.
왜냐면 아까 비누 채로 했는데 너무 아프다고 해서 최대한 부드러운 비누로 사긴 했는데 아프다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이제 헹굴게요. 됐어요. 깨끗하다. 머리가 엉망이 됐어요. 10시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머리 한번 말아줄게요. 계속 떨어지네. 잠시만요. 자, 됐어요. 머리 정리해줄게요. 자, 이제 빼주고. 어머, 머릿결이 정리됐다. 예쁜 빗으로 빗어주면 너무 예쁘다. 좀 카메라 앵글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오늘따라. 잘 자. 여러분들, 곧 11시인데 사토루가 너무 배고프다고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용히 음식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뭔가 ASMR 식으로 하고 싶어서 저녁 야식 만들 때는 더빙을 별로 안 했어요. 눈 떴어. 배고파. 우리 조롱이. 어? 뭔 일이지? 가봐야겠다. 사토루, 무슨 일이야? 너무 배고파. 그럴 줄 알고 언니가 음식을 준비했지. 좀만 기다려. 네. 도토리의 감칠맛이 어우러졌으니까 이제 아이스 마시멜로우만 할게요. 자, 마시멜로우잖아. 난 마시멜로우 싫다고. 사토루, 이건 평범한 마시멜로우가 아니라고. 보기만 해도 평범해 보이는데 뭔 평범한 마시멜로우가 아니야. 이 쫀득쫀득함 어디서 나왔는지 너 잘 알지? 도토리? 맞아, 이건 도토리에서 나온 거야.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얼린 거야. 얼른 먹어봐. 쫀득쫀득하고 맛있. 근데 좀 춥네. 일단 먹어. 나 너무 추워. 자고 있어. 언니가 드라이기랑 목도리 가지고 올게. 토루가 춥대요. 드라이기랑 목도리를 얼른 찾아야겠어요. 드라이기는 찾았어요. 목도리도 에어컨 앞에서 찾았어요. 사토루, 이거 고마워. 착해라. 앞으로 배고플 때는 울지 않고 언니 불러. 알았어. 윙윙. 언니 따뜻해. 그럼 이제 자. 오늘 이렇게 사토루의 브이로그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일상들이 찾아올지 구독과 좋아요. Let's get it. Bye.